사도행전 4장에서는 박해받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었고 사도들의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들,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병나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야단을 쳐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담대하게 그 모든 박해를 이겨갔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그런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도들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일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이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는 일들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어려운 사람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바나바가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며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들이 붙잡힘을 당하여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모든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여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